한국에서 오직 제 박물관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벌레가 세 가지 있습니다. 말벌, 불개미, 바퀴벌레. 뭐래? 바퀴벌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요. 그 님들 아이돌 무대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 빽빽 지르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왜 소리 질러요?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 죽을 것 같아서 비명 지르는 거잖아요. 바퀴벌레도 그렇죠. 바퀴벌레랑 마주치면 막 비명 지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들 바퀴벌레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데, 아 진짜 왜 다들 그렇게 본심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연 바퀴벌레입니다. 방구석에서 툭 하고 튀어나와 여러분에게 안아줘요를 요구하는 귀여운 녀석들이죠. 사람들은 왜 바퀴를 싫어할까요? 그냥 징그럽고 뭐 더럽고 병 옮기고 다 맞는 말입니다. 더러운 하수도 속이나 음식 쓰레기통 주변에서 뒹굴몸으로 사람 집에 들어와서 온 집안에 그런 걸 막 묻히고 다니니까요. 그러면 사람도 질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아, 좀 치사한 게 바퀴벌레는 몸 겉에 특유의 냄새가 나는 기름기를 두르고 있어서 세균 무더기에 파묻혀도 자기 혼자만 병들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고 니들은 안 좋은, 아 정말 이기적이고 스마트한 생존 전략이죠. 이렇게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해충을 위생해충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할 게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위생해충 바퀴벌레는 정말 극소수랍니다. 세계의 3,500여 종의 바퀴벌레 중 위생해충으로 취급되는 종류는 단 30종, 전체 종류의 채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숲과 산에서 식물이나 과일, 부식물 따위를 먹고 사는 깨끗하고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식용이라 먹어도 되는 바퀴벌레, 멋진 모습과 색이 예뻐서 애완용으로 사랑받는 바퀴벌레가 따로 있겠어요. 참고로 한국에 서식하는 바퀴는 9종 정도입니다. 이 중 6종이 어둠의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는 곤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벌레입니다. 곤충의 조건을 정직하게 가지고 있고 관찰하기도 아주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문단무용으로 보이자마자 죽여버리니까 관찰할 기회가 없으실 테니 제가 최대한 아름답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존나 예쁘다. 그 정신줄 놔버린 건가요? 바퀴벌레를 뜯어보며 곤충의 조건을 관찰해볼까요? 곤충의 조건,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네 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리 6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때요? 다른 벌레보다 곤충의 특징이 잘 보이죠? 정말 실습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한 곤충인데 왜 징그럽고 더럽다는 이유로 맨날 무시당해요? 바퀴벌레의 미학을 모르는 당신들이 너무 불쌍해. 정신 차리세요 좀. 이렇게 바퀴벌레는 교육적으로 아주 훌륭한 곤충입니다. 거기다 벌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벌레를 모르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바퀴벌레는 알아보죠. 그렇죠. 정말 어린아이들도 바퀴벌레라는 이름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이건 좀 신기합니다. 애들이 보는 벌레 그림책에서도 바퀴벌레는 안 나오거든요, 잘. 근데 어디서 보고 배우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특유의 생명력 덕분에 쉽게 죽지도 않고 까다로운 환경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키우기 제일 쉬운 벌레 중 하나입니다. 아, 진심으로요. 그런데 곤충박물관 어디에 가도 바퀴벌레는 전시 안 해요. 왜일까요? 왜긴 왜? 놈들의 탈출을 제대로 막을 자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있었기에 이런 럭셔리한 집도 만들어주고 바퀴벌레가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귤장님이 특수 제작한 제품명 친구의 경계입니다. 뭉쳐두면 흰색이지만 펴바르면 투명색이 됩니다. 아주 끈적거리고 미끄럽고 오래갑니다. 재료는 극비. 반년 넘게 지속되는 탈출 방지제인데 개미 사육장에서도 사용되고 뚜껑 없이 키우는 벌레 사육장이라면 필수입니다. 이걸 벽에 발라두면 제 아무리 바퀴벌레라도 미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탈출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곳이라면 기절초풍하겠지만 여긴 곤충 박물관입니다. 어디에서 벌레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지요. 어차피 탈출한 놈들은 눈에 보이는 즉시 황악산의 불개미 집으로 빠질 텐데. 그러니까 처신 잘하라고. 왜 제 분명히 친구의 경계인지 아시겠죠? 선 넘으면 자비 없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넘지 않으면 우린 서로 배부일 것이다. 선 넘네. 난 너희에게 자유를 준 적이 없는데. 누가 나가도 된다고 했지? 황악산의 불개미 집이다. 기다려라. 네. 올라가다 잠깐 멈칫했어요, 저. 뛰어!
미스 미스 아! 붙은 것 같은데요 뭔가? 미치겠다. 컷. 미식이네요. 난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한 적이 없다 바퀴벌레들아. 우리 개미들이 좋아해요. 우리 아이 영양간식. 저는 바퀴벌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다양한 바퀴벌레를 수집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급 바퀴벌레 집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지요. 입주민은 대학교의 맨홀 뚜껑이라던가 숲이라던가 제 박물관 등 다양한 곳에서 납치해왔지요. 경북대에는 좋은 바퀴벌레가 정말 많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바퀴벌레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북대학교 주변에 식당도 술집도 많고 바퀴벌레가 잘 먹는 음식 쓰레기나 찌꺼기도 사방팔방에 널려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토사물도 많이 있죠. 이게 그렇게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별미랍니다. 이건 경북대가 더럽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저 소중한 바퀴벌레를 아낌없이 주는 경북대학교를 사랑할 뿐입니다. 아, 나의 대학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나의 대학교. 뭐 아무튼 아무도 따라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바퀴벌레를 아끼면서 돌봐주는지 여러분께 자랑 좀 하고 싶네요. 제 박물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퀴벌레는 네 종. 이질바퀴, 먹바퀴, 일본바퀴, 독일바퀴입니다. 이질바퀴는 한국 최대의 바퀴벌레, 먹바퀴는 이질바퀴 바로 다음으로 큰 바퀴벌레, 일본바퀴와 독일바퀴는 여러분의 집에서 튀어나오는 바퀴벌레입니다. 모두 다 야외에서 납치해온 애들입니다. 하나만 빼고요. 덥고 춥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굶는 건 일상인 바깥보다는 따뜻하고 죽을 일 없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는 여기를 더 좋아할 거예요. 이질 먹바퀴는 경북대학교에서, 일본바퀴는 길장님이 숲에서 납치해 오셨죠. 웃긴 건 이 독일바퀴인데 얘네는 납치해 온 게 아닙니다. 먼 과거 바야흐로 5년 전쯤 바퀴벌레를 전시하려고 독일바퀴를 어떤 곳에서 사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0마리 정도 사왔지 않나 싶었는데 그때는 길장님이 안 계셨을 때라서 지금의 친구의 경계 제품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미끄러운 식용유를 발랐는데 독일 바퀴가 그걸 싹 핥아먹고 밖으로 탈출. 그렇게 탈출한 놈들이 박물관 건물 곳곳에 몇천 마리로 번식해버렸답니다. 그 후 친구의 경계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자유를 손에 얻어 편하게 살던 독일 바퀴들을 다시 납치해서 산의 진미가 넘쳐 흐르는 이곳에서 다시 살게 한 것이지요. 세계에 오직 여기에만 있는, 이름하여 스위트 홈입니다. 바퀴벌레의 니즈를 충족하는 멋진 가구들, 야생에서는 절대 먹어보지 못할 고급 음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들까지, 그리고 스위트홈을 보며 갈채 우리의 작품을 이해해줄 관람객분들을 기가 막히게 저격한 최고의 벌레집. 부디 갈채를 내려주길 바란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 얼굴에서 미소가 없어지지 않더랍니다. 길장님은 이곳에 항상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빵을 그냥 통째로 넣어주거나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주거나 주스를 물 대신 주거나 단백질을 위한 고양이 사료까지. 세상 어느 바퀴벌레도 이것보다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밖에서 맨날 사람 토사물이나 음식 쓰레기 같은 구역질 나오는 음식만 먹던 바퀴벌레가 이런 걸 대접받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 따위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거야? 한낱 벌레가 행복해할 걸 상상하니까 나까지 너무 행복한데? 이런 행복한 곳에 동족들도 가득하니 열심히 번식도 할 수 있지요. 스위트홈이 완공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작은 새끼도 알을 가진 녀석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전체 수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영양 가득한 먹이가 부족하지도 않고 공간도 넓어서 서식 환경에 여유도 있고 얘네를 죽여먹는 천적도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또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퀴벌레, 내가 사랑에 마지 않는 벌레, 이곳에서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벌레, 또한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벌레. 이곳의 바퀴벌레는 관람객을 위한 전시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벌레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니? 그렇습니다. 바퀴벌레들은 행복한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거라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바퀴벌레는 단지 다른 벌레의 먹이로 희생될 가축들에 불과합니다. 짠짜잔! 이제 상상도 못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른 생물의 먹이로 사용되는 벌레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밀웜과 귀뚜라미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밀웜, 얘네는 물 없이도 살아가는 미친 벌레입니다. 물은 가끔 던져주는 채소나 과일 조각으로 충분하고 번식력도 미쳤고 냄새도 토나올 수준의 악취를 풍기는 다른 벌레들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단점, 육식벌레가 먹기 힘들어하고 잘 먹지 않습니다. 온몸이 매끄러워서 공격할 곳이 적고 껍질은 질긴 주제에 생명력마저 질겨 산채로 잡아먹으려면 아주 번거롭습니다. 크고 힘이 강한 사마귀나 여치 따위는 껍질째 씹어먹는데 개미 따위의 작은 벌레들은 밀웜 잡아먹으려면 반나절이 넘게 걸립니다. 못 살겠네. 그리고 육식벌레가 좋아할 만한 냄새나 행동이 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좀 못생겼어요 애가. 예. 또 이거네. 먹이 수준 실화냐? 몸에서는 벌레 냄새가 아니라 생선 비린내가 나고 다리도 워낙 짧아서 꿈틀대는 게 육식벌레 눈에는 밀웜이 벌레로 안 보이나 봐요. 맛있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사냥하기 힘들어서 죽고 싶어졌다. 이 때문인지 밀웜만 계속 먹이게 되면 처음에는 잘 먹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는 밀웜보다 영양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벌레다운 생김새로 다양한 육식벌레가 선호하는 먹이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미는 얘를 잘 먹으려 들지 않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요구하는 놈들이 개미라서 이러한 귀뚜라미의 단점은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관리나 번식이 밀웜보다 엄청 힘듭니다. 키우는 건 상관없는데요. 악취가 진짜 X돼요. 냄새 X나 역겨운데 그게 진짜 이 냄새 하나만으로도 X같아서 키우기 싫어요 이거. 이와 반면 바퀴벌레는 모든 육식벌레의 흥미를 만족하는 완벽한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식이 너무 쉽고 사육장이 더러워도 상관없고 먹이는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데 웃긴 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한번 맡아보실? 그런데 몸이 큰데다가 행동도 커서 눈에 확 띄죠. 영양도 맛도 좋죠. 무기도 없어서 공격도 못하니 안전하죠. 정직한 생김새와 냄새 덕분에 육식벌레가 정말 눈 뒤집어지기 좋아합니다. 미식이네요. 더 주시죠. 다른 거 가져오면 죽여버릴 거예요. 사마귀도 여치도 잘 먹지만 밥 엄청 가려드는 개미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가 바퀴벌레입니다. 가장 많은 육식을 요구하는 개미들에게 고기도 많고 숫자도 많고 영양도 좋은 바퀴벌레는 아주 최고의 먹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한번 갑시다. 조건 들어. 때문에 박물관에서 바퀴벌레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벌레가 개미들이고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개미 왕국들이 빠르고 강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 바퀴벌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밀웜이나 귀뚜라미 나부랭이와는 다르게 멋지고 제가 또 사랑하는 벌레고 사람 두 명이 힘들이며 잡아온 애들이라 애착이 좀 있어서 마구 남용하지는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특식 개념으로 날 잡아서 수백 마리를 부어주는 정도고요. 아니면 뭐 선 넘어서 탈출해서 배은망덕한 것들을 잡아다 바치면 됩니다.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마구 개미집에 갖다 부어서 죽여 먹어도요. 그거에 두 배 넘는 숫자로 금방 불려주니까 죄책감도 덜해요. 수가 계속 는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개미한테 산치를 뜯어먹히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바퀴벌레를 불쌍하다고 여길까요? 바퀴벌레가 불쌍하다고요? 죄 없는 우리 동족을 죽이더니 너무 불쌍해요. 당신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안 죽이실 건가요? 이렇게 개소리를 그럴싸하게 잘 포장해 전달해드렸습니다. 개소리는 개뿔. 아주 타당하고 틀린 거 하나 없는 말밖에 안 했어요 저는. 뭐라고요? 만인의 혐오를 정말 오랫동안 받아온 벌레라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바퀴벌레는 신경 좆도 안 쓰고 당신 집으로 찾아가서 안아줘요를 요구할 테니까요. 아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이 영상 보고 바퀴벌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곱게 생각 접으세요. 아 제발 여긴 곤충박물관이라 이러지 가정집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키우다 탈출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능지처참 당할지도 모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능지처참 당할 수도 있어요. 경고했습니다. 바퀴벌레는 박물관 와서 보세요 제발.